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보아라. 또 파국이다. 아니, 차파국 씨 또 오셨네요. 예. 저도 몰랐는데요. 오니까 또 이렇게 준비가 되셔서. 아. 또 열심히 한번 변신해 보았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이 했는데, 차파국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또 나훈아 씨가 또 오셨습니다. 한 시간이야, 아니면. 아니, 윤희 씨는 또 오늘 네. 의사예요? 레스. 네? 레스? 저는 오늘 해트 시청자분들의 주치의예요. 정말. 재미와 웃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네. 치료해드릴게요. 정말. 저 마음 치료 가능해요, 오늘. 마음대로? 네. 아, 요리죠, 네. 예. 네. 아, 아, 얘기하세요. 아, 아. 아니, 할 얘기 없어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 자,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출발! 한 분의 스페셜 MC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원원의 영원한 비주얼 막내이자 해피티그 대가죠. 우리 라이콘님! 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라이콘님. 잘생겼다. 아니, 아니 다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잘생겼다가 네. 먼저 나오네요.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 네. 근데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아,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라이콘님이 온 거 너무나 제가 반가운데 네네. 왜 갑자기 스페셜 MC가 이렇게 오게 됐는지. 보통 이제 봄 개편철에 흔히 있는 네. 일이죠. 네. 충격받지 말고 들어요. 네, 네.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봄이 왔잖아요. 네. 봄이 왔죠. 우리 그 방송사에는 가을과 봄에 두 번의 개편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예. 세호 씨가 인수인계 하러 오는 거예요. 인수인계요? 인수인계. 결혼 인수인계. 결혼적으로 이제 세호 씨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작년 SM 특집을 봤는데. 아 맞아요. 네네네. 예. 뭐 신행 아주 그냥 끊겼던데. 아 끊긴다. 아주 그냥 끊겼던데. 아 끊긴다. 진행이 좀 끊긴다. 아, 그래서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저 네. 다음에 나올 때 이제 고정 MC. 아, 진짜. 다시 한번 관리가 다쳐. 그땐 자기야. 아. 짐을 어느 정도 싸둬요. 그래요, 우리가. 쌀게 많이 있는데. 마지막 네. 선물로 가발은 선물로 드릴게요. 아, 네. 그래도 이거 하나 먼저 말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워너원이 지난 그 1월에 그룹 활동을 종료를 했는데 좀 어떠세요? 좀 기분이 좀 그 남다를 것 같아요. 형들 없이 혼자 해야 되니까. 외로움도 많이. 있지, 있지. 탔던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게 또 다시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우리 말 너무 잘해. 우리 말을 정말 잘하네, 라이벌님. 아니,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제 워너원 노래 잘 못 듣겠다면서요. 이제 매니저 형 운전하면서 저희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매니저 형이 이제 워너원 노래 듣더라고요. 네, 그 새벽에 그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들으니까 아, 오지 오지 아,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여러모로 혼자라는 얘기 좀 안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네네네 좀 조심스럽게 예, 예, 그냥 좀 자제하는 조심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그 뒷풀이 때 멤버들이랑 좀 특별히 한 얘기가 있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7년 8월 7일 데뷔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8월 7일 날. 네, 그래서 매년의 8월 7일이 스케줄 다 비워서 만나자고. 그리고 약속 어기는 사람은 그날 바로 연예계 은퇴하고. 아, 진짜? 네. 박수!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해요? 뭐 연예계 은퇴까지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그 밥값 같은 밥값. 거는 이제 그 올 한 해 제일 많이 번 사람 내 얘기입니다. 아, 그 해 가장 많이 번 네, 사람. 네, 네. 되게 합리적이네. 네.